처음에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김씨가 친언니로 밝혀지게 되고, 김씨는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받았는데요. 아이 목숨에 비하면 중한형인지 여부는 의문이 가지만, 여기서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살인죄가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미 3세 여아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미 3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음에는 죽은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졌던 김씨가 DNA 조사 등을 통해서 친언니로 밝혀지게 되고, 친언니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김씨는 살인죄, 그리고 아동학대죄,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받았는데요. 아이 목숨에 비하면 중한형인지 여부는 의문이 가지만, 여기서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아동학대 치사나 폭행 치사 등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살인죄가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방임 치사, 유기 치사, 폭행 치사, 상해 치사 등은 처음부터 아이가 죽을 고의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죽은 경우에 입게 되는 죄책이라면은, 살인죄는 김씨가 아이가 죽을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실제로 아이를 목 조르거나 때리거나 해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집에 놔두고 나가는 경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김씨의 고의를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김씨가 아이 죽음에 대해서 고의 범죄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단으로 살인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